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, 예, 이 가을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가을 삼채소, 예, 그거 수확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요놈은 맛있는 채소, 예, 청경채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예, 무덤치크리. 여러 가지 치크리가 이제 제가 그 파종할 때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. 이거는 쑥가치고요. 자, 요거는 이제 예, 상추 그리고 가을 시금치입니다. 예, 요 오늘 이제 수확해서 푸짐한 밥상 또 한번 만들겠습니다. 자, 이 청경채 이제 거의 다 자랐습니다. 맛있는 채소, 청경채. 예, 이 샤브샤브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청경채죠. 그래도 한랭사 딱 씌워서 천연농약 좀 치고 했더니 그래도 벌레 많이 안 덤비고, 예, 이만큼 자랐네요. 오늘은 이게 좀 캐가지고 친구한테 나눔 좀 하려고 그래요. 우리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청경채를 참 좋아합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모둠 치크리입니다. 치크리를, 예, 모둠 치크리 씨앗을 사가지고 파종을 했었죠. 예, 9월 초에 파종을 했는데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이제 이런 요런 녀석도 있고, 예, 이제 한 가지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가 크니까 좋죠. 또 어떤 게 있나 하면은, 또 요런 놈도 있어. 요렇게 생긴 치크리. 치크리가 몇 종류 되죠? 딱 지금 좀, 예, 삼사고 또는 샐러드 용으로. 아주 먹기 좋은 한 포기가 이렇게 풍성해진 이거는 쑥갓입니다. 쑥갓은 요 위에만, 예, 부드러운 쪽만 따겠습니다. 또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 또 가지를 치거든요. 요거는 이제 상추입니다. 이 상추는 요놈은 아주 부드러운, 예, 양상추입니다. 양상추. 요 샐러드 하는 거 있죠. 예, 똑똑 부러집니다. 요거는. 자, 요거는 꽃상추. 예, 즉 충면. 워낙 소물게 많이 나서 부드러운데 이렇게 이제 솎아가면서
또 이것도 이제 추위 오면 싱싱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부지런히 또 따먹어야 되는데, 아, 딱 요는 깔끔하게 좋죠. 자, 요거는 가을 시금치입니다. 이제 제법 많이 컸죠. 예, 열심히 지금 캐서, 예, 데쳐서 나물 해 먹고 있는데, 이건 이제 월동이 아니기 때문에 월동 시금치는 또 따로, 예, 뿌려서 막 크고 있습니다. 예, 많이 자랐죠. 추위 오기 전에 요거는, 예, 다 캐 먹을 계획입니다. 왜냐하면 추위 오면 또 월동 시금치가 또 맛이 있으니까. 가을 삼채소, 상추, 쑥갓, 치커리, 청경채, 그리고 시금치. 예, 아주 풍성한 밥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, 예, 우리 텃밭 농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, 예, 이 싱싱한 삼채소 수확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